안녕하세요. 바카린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이하게 약간 빈스윙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 보세요. 우드 들고 있어요, 우드? 우드를 들고 있는데, 제가 우드, 오늘은 우드 잘 치는 법. 그러니까 아마추어와 프로는 약간은 스윙이 달라도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드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우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우드를 어떻게 치라고 배웠죠? 쓰러 치라고. 쓰러 쳐야지, 쓰러 쳐야지. 쓰러 쳐야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쓰러 치는 게 제일 어려워. 왜? 왜? 자, 쓰러 치려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쓰러 치려면, 보세요. 백스윙을 쫙 들어서, 요 궤도라는 게 있어. 이 궤도를 싹 가서, 쓰러 치기 위해서 이 진입 각도가, 싹 이렇게 해서 요 완만하게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싹 요렇게 들어가야지 돼. 어떻게 맞추냐고 아마추어가. 그러니까 뭐 맨날 우드는 뭐 저기 쓰지도 않고 유틸리티나 그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아마추어는 저는 약간은 찍어 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찍어 친다는 표현이 찍어 친다는 표현일 뿐이지 절대로 우드는 찍히지 않습니다. 요런 방법으로 하면, 자, 보세요. 어떻게 찍어 쳐야 되냐? 자, 쓰러 치는 거는 각도, 진입 각도가 하나뿐이 없어. 요렇게. 이런 느낌의 진입 각도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거야. 그리고 전 클럽 중에 여기가 제일 얇아. 전 클럽 중에.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그 각도가 공이 요렇게 딱 오면 여기 와서 요렇게 쓰러 쳐서 여기서 딱 들어가서 빵 칠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 그러면 약간 찍어 친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맞다. 그냥 표현법이 찍어 친다는 거지 절대로 찍히지 않습니다. 우드는.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듯이, 자,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우드를.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뭐 빨라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맞냐면, 헤드의 페이스면이 닿는 게 아니라, 밑동.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맞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우드를 레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우드를 못 치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바닥에 찍으세요. 아니면 바닥에 통통 놓으세요. 바닥에, 자, 이, 자, 처음에 이거부터 시작해. 이거부터 해서, 이렇게. 이걸 못 해.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우드를 못 친다. 자, 연습장 가서 연습장 매트 해서 100% 이렇게 합니다. 100%.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찍어 쳐야 돼요. 뭘로? 바닥의 밑부분으로. 바닥의 밑부분으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동동 놔야 돼. 바닥의 밑부분. 그럼 보세요. 저는 바닥에다가 이렇게 빵빵 찍는데, 떼! 찍히지가 않죠? 자,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어떠세요? 자, 다시. 똑같아요, 동작. 다시. 이 정도만 쳐도 보세요. 공이 엄청나게 잘 맞고 컨택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찍어 친다는 느낌으로 가지면 공이 잘 맞느냐?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와 아마추어는 약간 스윙이 달라도 된다. 그러니까 아이언처럼 우리는 약간 놓고 이렇게 진입을 대면 공이 이 각도가 한 각도뿐이 없어. 근데 약간 위에서 약간 살짝 가파르게 내려온다는 식으로 되면 공부터 맞아서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공이 우드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내려놓은 거 치고 가장 제일 왼쪽에 놓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어퍼블로를 맞는다. 어퍼블로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어퍼블로가 강하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탑볼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상 동작 때문에 뭐 이상한 걸 빼서 치니까 오히려 그냥 공부터 맞는다는 느낌으로 가자는 거지. 그래서 공은 더 훨씬 더 많이 뜨고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냐면 되게 쉬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동 밑바닥을 뭐 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냥 여기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치세요 몇 번. 그래서 공을 친다기보다는 그냥 느낌 자체를 그냥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치고 약간은 찍어 친다는 느낌. 표현법이야, 이거는.
찍어치라고 해도 절대 안 찍혀. 한번 찍어. 진짜 어느 정도로 찍어쳐야 되냐면요, 빈스윙 할때 보세요.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걸 못 하실 거야. 이건 제가 뭐 장담까지는 아니고 많은 아마추어들이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보세요. 되게 많이 찍어. 이렇게 보세요. 바닥을. 이런 느낌. 자, 한번 찍어치고 쳐볼게요. 요 바닥을, 그냥 바닥을, 이렇게. 둥. 둥. 뭐,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왜냐면 머리 아프잖아. 그냥 단순하게. 이 바닥으로 친다는 느낌. 그냥 느낌을 조금 더 과도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들었다가, 이 바닥으로 그냥 여기를 그냥 찍는다. 이걸로 이렇게 찍는다는 느낌. 자, 이렇게. 되게 간단해. 그냥 들어서, 이렇게 친다는 느낌을 치세요. 그냥 느낌. 여기 맞으면 책 부러지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들어서 빵! 여기로 찍는다는 느낌. 이렇게 치는다는 느낌. 그래서 치면 우드가 엄청 쉬워지실 거예요. 한번 꼭 해보시고 모르시면 세종시로 오세요. 이상박사님 부탁드립니다.